지난 금요일 날 정말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연일 방송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위원장께서 만났습니다. 아마 건국 이래 굉장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수천 명 몰려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그 사진을 내보내고 악수하는 그 순간에 거기 있던 기자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전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만남이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한 굉장한 사건이 되는 만남이 1945년 얄타 회담이라고 있습니다. 1945년에는 전 세계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와중에 이제 전쟁의 끝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와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이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모여서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자 그런 선언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조건 없이 항복하라.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어떤 체제를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회담이었죠. 이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이분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이 세계 대전이 마무리가 되었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을 참 세계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순간은 세계의 만남이었다고 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죠. 여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두 정상이 만나서 하는 그 선언문에는 북한에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 가운데는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이란 것은 전쟁을 휴식한다는 것.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다시 전쟁을 할수 있다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고 완전히 전쟁을 종식하자. 그래서 65년 이래로 이 전쟁을 끝내자 하는 선언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라고 전 세계에 굉장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핵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 하는 약속은 했지만 북한이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명시하지 않아서 이것이 또한 숙제로 남아있고 북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해야 되는 그런 또한 숙제 또한 남아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런 만남이 성사된 것 자체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플 대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예수 믿어라. 황제가 이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흥황한 지금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이 순간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만남의 시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에야 알지만 그런 굉장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앞부분에 보면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22장 3절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길레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 아멘. 이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가 강대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유대인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성경 끝부분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은 다소라고 하죠. 예. 다소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죠. 그러면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국가에 공을 세우구나 하면은 그 보상으로 황제로부터 직접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이 있고 아니면 돈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짐작할 때 바울의 부모께서 그 조상들이 로마에 굉장한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바울인데 아까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끌려가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복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한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건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 정도로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빠지는 거 없는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 오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핍박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 22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이 사실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고요. 베드로도 처음에 이름은 시몬이었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바울의 성격이 드러나죠. 보통 사람 막 그러십니까? 이러겠는데 바울이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한 빛이 바울을 덮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만남이죠. 우리가 중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알았고, 또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이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은 막 찬란한 광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그냥 주님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친구 오라오라 해서 교회 나와서 그냥 한 번 두 번 어디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난 그 처음 순간을, 그 첫사랑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금방 되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아들이 아파서, 둘째 아들이 아파서 수술을 할 때, 수술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된 아이가 돌이 아니고 100일, 요만하잖아요. 그 100일을 된 아이가 뇌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뇌를 수술한다는 것은 100일짜리 아기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술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정박아가 될 수도 있고 장님이 될 수가 있고 귀머거리가 될 수가 있고 소아마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 또 못 살 수도 있다. 그래도 수술을 하겠는가 물어볼 때 다른 선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앞이 깜깜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이전에 교회는 한두 번 가보긴 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절망의 순간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던 제가 그때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무슨 제가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을 목사시켜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교회에 앉아서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고 갇혔어. 그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도 이 아이 살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이 잘 되게 하고 지금은 그 아들
잘 살고 있고 목사가 되었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믿던 때를, 첫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감격이 있었죠? 지금 믿는 사람 막 뜨거울 거예요.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를 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내 목숨하고 예수님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거 없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요. 참 아들이 아픈 거 말고 또 봤더니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늘 이전에는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늘 머리가 아팠어요. 편두통이 떠나지가 않고 늘 머리가 깨어질 것 같고 예 정말 정말 사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싹 없었었어요. 어, 날아가듯이 힘이 생기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장로님 출근할 때 아침밥을 안 해드렸어요. 아, 난 피곤해서 나는 살기가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침밥을 안 차렸는데 교회를 다니고부터 너무 좋아서 아침밥 막 차리고 사는 게 그렇게 힘이 나고 달라졌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죠. 예수를 믿고 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약을 이만큼 갖고 와서 그걸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됐다고 너무 좋다고 감격이 넘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제가 찬송 크게 부르면 장로님 시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상하다 소음 같다고 그래도 저는 좋으니까 막 그냥 예, 그렇게 막 부르고 그때 저희 재산이 4,850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고 할 때 다 드리고 싶잖아요.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전 재산 집을 팔아도 4,85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억 하겠습니다. 건축 헌금 작정했고요. 돈도 없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고 1억 다 작정한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것이 없고 다 드려도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이런 감격으로 살아갈 때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또 뭘 할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전도하라고 그래서 정말 전도하는 것이 순교할 정도로 어려운 제가 전도했고요 전도할 때 전도왕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한 저기 대강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울도 주님 앞에 엎드려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바울이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렇게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14절 15절로 우리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되라. 증거하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증거하라. 자,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 우리 알아요. 알아요. 그 사명 가지고 한국 온것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중국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80만 중국 동포들 그리고 한족까지 지금은 무수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 기독교가 편만한 대한민국에서 예,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가족 돌아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가족들이 반대로 무릅쓰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앞으로 그 가족하고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 그들을 뒤로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편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야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오는 것도 괜찮고 원주에서 오는 것도 괜찮은데 세월이 지났더니 목사님 너무 멀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애찬팀 하는 거 괜찮습니다 해놓고는 목사님 제가 좀 몸이 피곤하거든요. 다른 사람 대신 세워주세요. 교구장 8시 반까지 오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목사님 다른 사람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차츰차츰 우리가 뒤로 나가게 되죠. 목숨까지야 안 들어도 되지. 시간 조금 아깝지. 물질 냈을 거 있어야지. 전도? 이거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왜 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사랑 어떻습니까? 목숨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운 거 있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첫사랑의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그의 인생 다하도록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앞에 환난이 기다릴지라도, 결박이 기다릴지라도, 그 길은 내가 어렵지. 나는 거기 할수 없지 하지 않고 목숨 바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피할 궁리하시고 빠져나갈 궁리하시고 내 얼굴 세우는 일에는 앞장서지만 내 얼굴 다치는 일에는 뒤로 물러가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런데 성령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 이런 일이 기다린다는 거 알려줬지만 바울은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예루살렘의 환난을 겪을 것을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도 가야 할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해서 막 이제 바울을 때리잖아요. 이것을 본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구해가지고 쇠사슬로 메웠죠. 그래서 끌고 갑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에 메어 묶어서 성전 뒤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가기 위해서 층계를 올라가다가 자, 이 바울이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하면은 그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층계 위에 서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은 층계 밑에 있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보기 쉬운 자리가
서게 된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이때 바울이 천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해도 되겠어 하니까 천부장이 하시오. 왜냐면은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막 이상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막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막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이런 사람인가 헬라 말로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나 여기서 한마디 하겠소 하니까 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22장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뭐가 어떠며 쇠사슬에 묶여서.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하면은 집에 가면 없어요. 그 사람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 사람 화내요. 그 사람 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안 되는 환경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전도할 수 없다고 하죠.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환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서 야,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예,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알지를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면 안 하죠? 전해서 오라 하면 안 온다고 간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래서 바울은 이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서 로마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가 지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기독교가 흥황하게 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겨서 많은 자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진리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헌을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너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 귀찮다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자녀로 보살펴 주시며 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명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핵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제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행하는 겁니다. 전 세계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평화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한국에 나와 있는 80만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억 인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통일 시대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열렸습니다. 언젠간 통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 시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북녘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또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 돌아보시고 우리 가족 돌아보시고 우리 친지 돌아보시고 우리 동네 사람 돌아보시고 우리 동창을 돌아보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 주님을 만난 것 역사적인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만남 이후에 우리는 해야 될 일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